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하는 시니어 중국어 1강에 들어오신 학우님 한분한분 환영합니다. 저는 학우님들께 재미있게 중국어를 가르쳐 드릴 문지영 강사입니다. 이번 2024년 온라인 학습관에서는요, 중국어 기초 수업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님들께서 온라인 학습관을 통해서 중국어를 전혀 모르셔도 저와 함께 중국어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잘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학습 목표를 화면에 보시면은요, 중국어란 어떤 것인지, 또 간체자, 그리고 한어 병음 방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한국이랑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한국과 다양한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어는 제2 외국어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쉽게 잘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또한 중국어는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며, 학우님들께 치매 예방에 또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나면 중국어의 기초를 좀 놓으실 수 있는데요.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민족이 한족이고요. 나머지 55개 민족은 소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어는 한족의 언어라 그래서 중국의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한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중국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요, 중국어라는 말을 중국어로는요, 한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학우님들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 중국어라는 거는 한족들이 쓰는 언어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56개의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많은 언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표준 중국어를 공식적인 명칭은 보통화라 그래서 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경을 표준어 음으로 지정을 해서 이 북경 중국어만 배우시면 중국 어느 지역을 가도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중국인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중국을 안 가셔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참 많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만, 타이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동남아나 싱가포르, 유럽, 미국 이런 데 가셔도 학우님들이 이 베이징이라는 표준 중국어만 배우시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어란 한족이 쓰는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네, 중국어 하면 많은 학우님들이 한자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번체자, 화면에 보시면 번체자라고 쓰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옆에 간체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문맹률의 조금 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 간체자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200여 가지를 지정해서 중국인들이 현재 이 간체자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간체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회수를 간단하게 줄여서 쓰기 편하고 외울 수 있도록 고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실 때 한자를 모르셔도 이 간체자를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중국인들은 처음부터 한자를 배우지 않습니다. 한어 병음 방안이라는 것을 배우시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가 아니라요, 바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어병음 방안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한자를 읽을 수 있으려면 이것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음성 표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음성 표기를 만든 게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어병음 방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어병음 방안을 저희는 이제는 간단하게 병음이라고만 대답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음을 배우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국어 기초반에 들어오신 학우님들도 저와 함께 이 병음을 배우시면서 기초 회화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글자와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글자가 보이시죠? 이 병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병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알파벳 소문자 기호를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소문자를 통해서 이 알파벳이 어떻게 음성으로 표기되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2강부터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빨간색, 예, 이 알파벳은 영어로 M입니다. 그래서 미음 소리가 나고요. 얘는 A는요, 아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리는 마 소리가 나는데요. 이 성조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 그러면요, 엄마가 돼요. 그런데 마 그러면은 욕하다가 됩니다. 아니면 마, 아, 그러면은 또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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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음의 높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게 중국어입니다. 저와 함께 2강부터 이 성조 그리고 성모와 음모의 결합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기초 회화를 들어가실 거예요. 학우님들께서 제가 차근차근 이 알파벳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서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중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처음에 한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한어 병음 방안을 저와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병음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 한어 병음 방안을 기초반은 배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혹시 나는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학우님들은 이 병음을 저희가 차근차근 배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화면에 보시면 우리는 이 대자를 이렇게 쓰고 읽지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바로 옆에 알파벳 이 D와 A가 있는데요. 이 디귿은 쌍디귿 소리가 나고요. 얘는 아 소리가 나서 따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따이 소리는 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런 병음을 통해서 중국 글자를 읽고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간체자와 번체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한자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어 병음 방안, 즉 병음을 통해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2강에서는 하나하나 이 병음으로 구성된 성모, 그리고 음모, 성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어에 대한 좀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2강부터 이제 저와 함께 직접 하나하나 기초부터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짜잔!